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희도 역시나 이번 주 토요일에 고정됐던 저희 레거시 칼리데스는 예전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회사의 봄스키님, 엘리, 봄님을 모셔가지고 둘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끊긴다고 지금 듣고가 오셔가지고 잠깐만요, 여러분. 네, 일단은 네,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이그린 저희 방송을 지원해주시는 분이 저희 고정대전에 상품을 후원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부모님.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인간들이 원래 상품이 걸리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시리어스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상당히 남다르지 않은 게임 전개가 펼쳐지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생각보다 상품이 세죠, 오늘.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진행해 주시는 분께서 이제 상품으로 뭐 얼마짜리까지의 스킨을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원하는 스킨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이기시는 분들께 증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굉장히 밸런스 패치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어요. 진행자분들께서.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걸리면 이게 뒷말이 나올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막 게다가 진팀까지도 다이블리님께서 1번 미박을 후원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네, 여론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 이거라도 챙겨주겠다 이런 네, 거죠.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이제 지면은 어쨌든 미박이 나와요. 사실 미박에서 조금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모르는 거죠. 사람의 운에 따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기대가 돼요. 이게 아무래도 상품이 걸리면 조금 게임이 더 시리어스해지니까. 이게 결국엔 10분 모두가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 내전이 되었기 때문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뱀피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뱀픽이 시작됐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블루팀 쪽에서는 레드팀의 콤부차 선수의 이제 콤부차님의 그 정글 견제가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관례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은 열 선수분들 중에 콤부차님이 유일하게 메인 정글러로 지금 메인 라인을 가지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카서스가 밴이 되는 모습이죠. 네, 우선 카서스가 좋은 뱅카드인 이유는 아무래도 콤부차 선수와 라이클러브 선수가 또 카서스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아, 두 카, 그렇네요. 네, 네. 1타 2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뱅카드라고 보실 수 있고, 유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붕이 선수를 견제한 거죠? 그렇죠. 저번 매장 때 붕이 선수가 유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견제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파이크랑 앨리스도 같이 밴이 되면서, 네. 파이크가 사실 너프를 먹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프와 상관없이 저희 늘 플릭님이 그냥 너무 즐겨하시는 챔피언이라 그냥 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플릭님의 제라스까지 같이 밴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서로 서포터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 별 선수. 별 선수가 굉장히 잘합니다. 앨리스로 그렇죠. 종횡 무진 너무 이번에 잘해요. 정글분은 빙수님이고 별님은 네, 죄송합니다. 타들. 왜냐면 빙수님도 엘리스를 되게 잘 다루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1티어 픽이기 때문에 럭스가 잘렸네요. 네, 이 럭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님 견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미드 서포 둘다할수 있는 픽이라 그냥 헷갈리기 싫어서 그냥 한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카이사 선픽이고요. 카이사는 이제 라인전이 어떤가요?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카이사는 라인전이 되게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를 선픽했다는 뜻은
내가 너보다 먼저 잘하고 나 이전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신감에서 비롯된 그 원딜픽인 거네요. 여기서 너프된 이즈리얼이 나옵니다. 너프 체감이즈 구도가 네네. 너프 체감이 그 너프가 많이 됐어요. 네. 그 비전 쿨다운이 1렙에 25초인가 그렇게까지 늘어나가지고 체감이 생각보다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즈리얼한테 비전 쿨다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이즈리얼의 이제 장점을 완전 죽여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갱을 왔을 그렇죠. 때 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인데도 이제 플래시를 안 빼고도 충분히 이제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일단 초반 라인전 때 함부로 그 앞비전을 못한다는 이제 약간 리스크함이 커졌죠. 네, 맞습니다. 2렙 갱크나 3렙 갱크를 받았을 때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즈 앞비전으로 그렇죠. 이용한 딜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니달리가 나오네요. 이게 카이사나 니달리 같은 경우가 일단 선픽을 한 거잖아요, 원딜 정글분들이. 네. 니달리 같은 경우도 내가 너보다 정글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뽑는 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니달리는 사실 뭐 아니면 도 같은 이제 정글 픽인 것 같아요. 정말 흥하면은 정말 매서운 정글러지만 사실 한번 좀 말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김밥처럼 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네, 빙수 선수가 아무래도 자신감에서 비롯된 픽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붕이 선수는 레오나를 꺼냈어요. 그렇죠. 일단 상대 조합이 이즈리얼 모르가나가 나왔는데 레오나를 뽑은 거는 조금 셀프 카운터를 친 느낌이죠? 많이 셀프 카운터를 쳤죠. 모르가나가 2렙 때 실드를 찍어버리면 사실 레오나가 2렙 때 인게이지 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레오나가 무조건 2렙을 먼저 찍지 않는 이상 2렙에 성공하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이게 카이사 레오나도 전통의 그 스택을 빨리 쌓아서 터뜨릴 수 있는 폭딜 조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즈리얼 모르가나가 먼저 나온 상황에서 레오나는 약간 미스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콤부차 선수가 카젝스를 뽑았고 캐넨 뱅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탑의 별 선수가 캐넨의 아주 그렇죠. 일각의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캐넨은 성적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아 굉장히 매서워요. 딱 한 번 본 적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에 캐넨이 꿈에 나올 뻔했어요. 네, 그리고 피오라 네, 피오라까지 벤이 되면서 별 선수를 완벽하게 견제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칼리 벤으로 벤 픽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팀의 에이스는 탑탑의 별 선수라고 봐도 될 만한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 이게 결국 저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죠. 예승 엔딩. 예승 엔딩. 네. 빈 예승. 그렇죠. 네. 저희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빈 예승 간 예승. 캐리 머신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견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또 꿈 선수 같은 경우는 주캐인 케인을 뽑지 않고 카직스를 꺼내든 게 약간 의외긴 하네요. 카젝스 하는 거 처음 봅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새 같이 많이 게임을 안 해보긴 했는데 카젝스 꺼내드신 거 처음 봤어요. 여기서 리븐 아 리븐 선수 스펠 저렇게 들고 가면 레전드인데요. 스펠 다 저거?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스펙테이트 렉이 있어가지고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약간 선수분들의 스펠이 잘 제대로 안 뜨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아, 네,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완벽하게 플래시와 텔레포트로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팀의 미드는 아리, 일러스트리어스 선수의 아리, 그리고 지금 탑은 현재 아트록스를 고민 중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레드팀이 아무래도 팀 밸런스가 괜찮죠? 어, 그런가요? 저는 사실 오히려 밸런스적으로 따지면 블루팀이 조금 더 네, 균형 잡혀 있지 않나 싶어요. 블루팀이 레드팀입니다. 블루팀이 레드팀이라고?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클마님이 지금 좀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잠깐 생각을 했네. 네, 그리고 탑에 이제 레드팀 탑에 아트록스가 결정이 나면서 이제 벤과 픽이 두 달 종료가 됐는데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블루팀의 레오나가 이제 세미 탱커로서 조금 더 이제 그렇죠. 앞으로 들어가면서 딜을 좀 맞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이 이제 패치가 되면서 다시 살아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그로 핑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쌔신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지 않으면 조금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트록스가 앞라인에서 어그로 핑퐁을 해주면서 계속된 흡혈로 계속 그 어그로를 끌면서 나머지 팀원들이 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블루팀에서는 리븐 카사딘이 또 딜라인을 아작내고 있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블루팀이 조금 더 조합적으로는 우세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초반에 강한 니달리를 뽑았는데 카사딘이 나왔다는 거는 약간 서로 매치가 안 되는 조합이긴 해요, 미드 정글이. 네, 그렇죠. 미드 정글의 이제 호흡도 중요한데 이게 아직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또 조합이 이쪽이 더 낫네, 저쪽이 더 낫네 했는데 저희가 낫다고 저희가 별로 예측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잠깐의 광고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고 게임 시작하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블루 진영의 야스오, 세주아니, 오리아나, 타이사, 유미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레드 진영의 말파이트. 정글이 뭔가요? 오공이죠. 오공, 네. 호르키, 베인, 모르가나가 자리를 잡으면서 두 번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오, 릴리 기사는 어떻게 합니다? 뭐 하죠? 오, 선행진. 와, 근데 마스터가 제일 이거 와. 오, 와. 멋있어요. 멋있었는데 근데 플래시 빠졌죠. 괜히 한번 짜다가 또 아쉽게. 이분 빨랐어요. 이거 가면은 근데 오공도 죽을 거. 죽었네. 죽나요? 헬치촌 님의 이 반응을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아, 보이나요? 어, 진짜 안 보여요? 왔어요! 역시 왔어요! 근데 내 버릇이 안 돼. 이거는 풀공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너무 잘 들어갔어요. 베인 그냥 와, 더블 큐! 너무 완벽했지. 앞뒤가 없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 지금 오공이 탑에서 대기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보이죠? 이거 껌껌하죠? 아, 이거 빠지는 순간 바로 공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서 네, 맞춰도 쓸데없죠. 와, 이거를 세수하니까 풀 썼지만, 와, 아, 오르가나 풀. 전판에 한 40분 정도 했나요? 44분 경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말파이 좀 센데요? 아, 그쵸, 그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SK한테 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또 전승한 팀인데. 그쵸. 아무도 몰랐어요. 똑같은. 맞았어요. 세전이 그냥 잘 빠졌는데 코르키 아쉬웠어요. 코르키 잘 빠져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잡겠다는 생각. 와, 플래시고 잘 빠졌고 연계가 지금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연계 플래시 세전이 빠졌죠. 근데 조합만 보면 솔직히 말파이트랑 오공이 야스오 팀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맞기도 한데. 그렇죠. 누가 찍고 있나요? 아, 누가 들어갔어요? 아, 저 아, 들어갔어요. 이거는 베인까지 죽죠? 아, 네. 너무 잘 연기가 CC 연기가. 아, 일단 경기 보죠.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기 나도 잘 들어갔고. 연기 너무 잘 들어갔고요. 말파이트가. 말파이트 잘.
Welcome to Summoner's Rift. A summoner has reconnected. Seconds. 사실 저는 레오나로 모르가나 상대하는 게 이제 동실력이라고 봤을 때는 레오나로 모르가나 상대하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그렇죠. 이제 단지 이제 조건이 뭐냐면 레오나가 먼저 W를 키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통 같으면 제가 모르가나 상대를 안 할 때는 W를 키고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W를 키고 들어가면 W가 터지면서 모르가나 실드가 까져요. 생각보다 데미지가 꽤 돼요. 레오나 W가.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맞춰서 이제 CC를 넣으면 나쁘진 않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조금 아직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양 팀 다 정버프로 시작을 하는 느낌이고요. 일단 레드 팀 같은 경우는 와드를 저쪽에다 해놨는데, 네, 블루 팀 블루에다가 네, 해주는 돌아오고 있죠. 일단 첫 와딩부터가 되게 공격적이에요. 레드 팀이 상대방 정글 쪽에다가 와드를 박아놨어요, 다. 네, 맞습니다. 그 용 피트 그 안쪽으로도 해놨기 때문에. 이러면 니달리 동선이 노출이 됐죠. 지금 핑도 찍혔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트록스 선수가 조금 이제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라인을 밀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그렇죠. 어, 여기서 바텀 레오나가 인게이지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속박을 맞았어요. 그리고 네. 어, 비전을 썼는데 네, 뭐 레오나가 CC가 네,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레드팀이 득점을 훨씬 많이 한 상황이죠. 네, 아쉽게도 도벽이 터지진 않은 모습입니다. 마나포션 나왔네요. 네, 뭐 대박은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마나포션 하나 나왔죠. 그렇죠. 근데 레오나가 저렇게 모르가나라도 저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해준다면은 모르가나가 오히려 압박을 느끼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모르가나가 실드가 있긴 하지만 이 Q 미스가 난다면 그 뒤로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실드가 있더라도 레오나 챔피언 자체 쿨다운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싸움이 조금만 길어져도 다시 인게이지를 충분히 당할 수가 있어요. 모르가나 실드 쿨이 돌기 전에. 어, 여기서 미드를 노려보는 니달리 선수고요. 이거는 잘 피했죠? 네, 창이. 네, 피했다기보다는 창이 그냥 옆으로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네요. 이게 아무래도 또 원딜이 이즈리얼이다 보니까 2대1 싸움에서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카이사 레오나가 더 폭발적이긴 한데 지금 결국에 모르가나 선수가 되게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르가나 선수가 조금 이제 속박을 얼마나 잘 맞습니다. 네, 한 대 치고 갔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지금. 일러 형, 아 일러님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지금 아리도 마나가 다 떨어졌고 라인도 되게 많이 밀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카사딘의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카사딘이 조금 더 커야지 캐리가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잘 크면 이제 후반 캐리가 굉장히 잘 되는 챔피언이죠. 이제 3, 4인분까지는 너끈이 가능한 그런 폭발력이 그렇죠. 있는 챔피언입니다. 지금 카직스는 네. 바텀 동선 타고 있는데요. 아, 바위계 먹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니달리가 정글링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라인을 갱킹을 노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소득은 없는 상황이고요. 카직스 동선도 지금 파악이 됐어요. 네, 역시나 킹각선의 법칙으로 지금 니달리는 탑쪽, 그 다음에 카직스는 바텀 쪽에 있는데요. 파악이 되자마자 상대방 정글을 먹고 있는, 니달리가 블루팀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지금 오늘 방송 상태 안 좋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니달리가 탑을 노리죠, 지금? 네, 지금 창을 맞았어요. 죽이기는 힘들어 보이고, 네. 아무래도 약간 그냥 들갱이 아닌가. 그렇죠. 여기서 다 바텀에서 일이 났어요. 네, 퍼스트 블러드가 나오고, 지금. 지금 이즈리를 카사딘이 데려가야 하는데요, 붕이 선수는. 네, 카사딘이 지금 테를 탔지만. 테를? 아, 저걸 양보를 안 했네요. 양보를 해줬어야 됐는데. 제 생각에 너무 아쉬운데요? 네, 붕이 선수. 아, 죄송해요. 못 봤어요. 이 말 나왔습니다, 지금. 텔 아쉽죠. 이거 카사딘 킬 먹었으면 날아다녔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아리가 지금 바텀 동선 타고 있거든요. 카사딘 위험합니다, 이러면. 네, 못 봤어요. 아리 선수 지금 6렙이고 카사딘 아직 5렙이거든요. 킬을 못 먹어서 살기가 네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러면 카사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네, 도와주러 가서 킬을 먹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킬을 못 먹고 6렙도 못 찍고 죽기까지 하고 너무 아쉬워요. 이제 자연스럽게 불용 가져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미드, 블루팀의 미드도 죽고 바텀도 이제 죽은 상태여서 용이 너무 수월해요, 지금. 그렇죠. 게다가 총용이 레드용이기 때문에, 불용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레드팀 입장에서도 행운이죠. 굉장한 행운입니다, 지금. 딜이 조금 더 폭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붕이 선수가 레오나를 꽤 잘해주고 있긴 해요. 그렇죠. 솔직히 그냥 반반 가는 것보다는 계속 저렇게 압박을 해서 킬을 따내야 되거든요. 그게 레오나 픽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저희가 그 싸움 장면을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싸워보자, 죽여보자라는 콜이 나와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가 카이사가 먼저 죽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번에도 붕이 선수가 아직 이제 롤에 있어서는 좀 뉴비이기 때문에 킬각을 보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미숙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봐요. 킬각을 좀 매서운 편이에요, 가끔 보면은. 그렇죠. 붕이 선수 같은 경우는 롤을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니달리가 바텀 쪽 바위계를 먹고 바텀의 시야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카직스하고 지금 니달리하고 둘이 만났어요. 이게 니달리가 득점을 올려야 할 텐데요. 오! 와, 여기서 니달리 창을 맞추면서 네. 네, 지금 카사딘이 뒤로 그러면은 아리도 궁과 플래시가 모두 빠졌죠? 네, 빠졌습니다. 그리고 카사딘이 좀 추격하나 싶었는데 아직 데미지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멈추는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니달리 그리고 아리 둘 다 플래시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니달리 선수의 되게 파인 플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답답할 찬나에 되게 기분 좋게 킬을 따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카직스 선수가 플래시를 안 썼어요. 죽을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것 같죠. 방금은 되게 생각지도 못한 폭딜이 들어와가지고 반응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창을 맞고 죽었는데 창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바텀. 네, 지금 매섭게 니달리 모르나 플래시 빠졌어요. 그다음에 아, 지금 저희 탑에서 라이클러브 선수가 테를 살려고 했는데 별 선수가 W 스킬로 막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탑에서는 확실히 아트록스가 우위를 가져오게 되죠. 여기서 네, 카직스가 카직스. 이걸 노려봅니다. 노려보는데요. 근데 이게 리븐이 와 이걸 반응을 했어요. 그래도 때려갔어요. 플래시까지 네. 뺐어요. 네, 러브샷까지 완벽합니다. 역시 빈예승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리븐은 게이득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어차피 조금 집에 갈 거였고 돈까지 벌고 집에 더 빨리 갔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탑에서 싸움하면서 그때 리븐이랑 아트로스 둘 다 같이 플래시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아, 여기서 아쉽게 창이 빗나갔죠. 여기서 모르가나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아, 네. 스킬샷들이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모르가나까지 더블 킬. 네, 그래도 네, 더블 킬을 가져갑니다. 이게 레오나 선수의 스킬이 다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니달리의 지금 딜이 말도 안 되게 잘 나오는 상황이죠. 아, 레오나 빠져야 되는데요. 레오나 빠져야 되는데 빠질 수 있나요? 다크하베스트 카직스라서 이길 조금... 것 같은데요. 둘이 있으면은 그걸 알기 때문에 카직스도 점프를 못합니다. 네, 아직 레오나 선수가 스턴을 쓸 정도의 만화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고요. 화면 진짜 그냥 서로 죽어라 싸우고 있어요. 누가 오일할 것도 없이. 존재의 이유죠. 둘 다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의 싸움입니다. 자존심이 걸려있어요 지금. 이게 리븐은 아무래도 파일럿의 손에 따라 챔피언 성능이 극과 극을 날리는 챔피언이라. 네, 맞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카직스가 보였고요. 카직스를 노리자는 콜이 나왔죠. 나왔는데 카직스가 이제 은신을 쓰면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탑에서는 또 와드 싸움 하고 있고 바텀은 지금 트라이브시의 블루팀 와드가 비었어요. 생각보다 핑핑하죠 지금 게임이 되게. 역시 상품이 걸리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코어 자체도 굉장히 팽팽하고 골드 차이... 차이도 안 나요. 네,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카사딘이 풀콤보를 맞고 여기서 이그나이트에 네, 이그나이트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충분히 쓸 것 같습니다. 이게 카사딘이 무사하게 크고 있고 이거 일단 드래곤은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카직스 선수가 저기 와드 박혀있던 걸 잘 몰랐어요. 네, 블루팀의 로나 선수 합류가 너무 빨라서 갔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아리도 오긴 합니다. 모르가나 궁이 레오나 카이사한테 잘 들어갔고. 와 이거를 너무 좋아요. 궁이 선수 저 친구 예상하지가 않습니다. 아, 저보다 나은데요? 저보다 나은데요? 아, 친구 롤 시작한지 4개월 된 친구 맞나요? 아 너무 무빙이 너무 섹시했어요 방금. 저는 저때 백무빙이란 걸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4개월 때는. 아 그럴 수 있죠. 우선 말씀드리자면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모르가나 선수의 이제 스타버치가 빠졌기 때문에 조냐가 나오기 전까지는 궁을 써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조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행인 거는 레드팀 입장에서 다행인 건 카이사가 킬을 먹고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탑에서 서로 킬각을 고려합니다. 네, 아트록스 선수 지금 궁 켰어요. 그래서 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승부를 보려고 했지만 네 리븐 선수가 굉장히 잘 빠져나가서 내리고 도망갔죠. 웬 리븐 선수가 예 네, 그냥 빠지는 걸 선택했어요. 우선 카직스 동선도 안 보였기 때문에 합류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예 안타깝게. 아무래도 아트록스가 요즘 너무 센 픽이고 1티어 픽이다 보니까 그냥 막 싸워도 이기는 그런 듯한 픽이죠 지금 요즘 느낌에서. 지금 니달리 선수의 카직스가 죽이려고 플래시 썼고 아 플래시 값을 하는 킬까지 냈습니다. 카직스 선수 굉장히 좀 많이 말렸어요 지금 니달리한테. 동선을 다 읽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용 가져가려고 니달리 선수랑 바텀 미드 합류 다 했고요. 지금 미드 바텀이 라인이 주도권이 살짝 블루팀 쪽에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미드는 다시 밀리고 있지만 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각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바텀 같은 경우가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그 블루팀한테 주도권이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모르가나라고 해서 아 이건 그냥 반반해야겠다 하면은 그 이지리얼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계속 싸움을 거니까 레드팀이 오히려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니달리 선수도 바텀을 꽤 잘 봐줬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그 아까 제가 화면에서 잠깐 봤는데 모르가나의 블랙실드가 지금 카이사의 W 한 방이면 충분히 벗겨지거든요 실드가.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면은 네
아까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걸 잘 이용을 하면은 인게이지하기 충분히 좋은 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아리 선수가 바텀 동선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카잭스랑 한번 내려가나요? 이게 풀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드 라인 때문에 아리가 다시 미드로 왔긴 한데 네, 니달리 선수가 지금 바위게 먹고 헤럴드 노리고 있어요. 이번엔 니달리 선수가 되게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죠, 지금. 굉장히 똑똑한 플레이죠. 매지컬. 그렇죠. 이게 카직스의 동선을 다 파악하는 움직임이에요, 지금. 근데 카직스는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미드를 날카롭게 노려봤지만 우선 카사딘이 이제 체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네 라인 커버를 하기 위해 니달리가 미드로 온 모습이고 카잭스가 지금 바텀에 네네 이거는 콜이 안 됐어요. 시야에 안 잡혔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싸워 봅니다. 네 카이사는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카이사 선수 이걸 버티나요? 네, 네 모르가나의 이그나이트로 네 전사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바텀에 그 플래시를 쓰면서 서로 스킬을 회피하면서 싸우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상품이 걸려있기 때문에 집중이 굉장히 잘 된 상태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 니달리 아트록스를 노려봅니다. 네 왜냐하면 바텀에 니달리 지금 세요 지금 총 맞았어요. 네. 가면은 아! 말씀드린 순간 카사딘이 네, 카사딘 선수가 네. 합류를 해서 네 모르가나 선수를 이제 데려가고 니달리 선수 지금 헤럴드 탑에 소환했죠. 왜냐면 바텀에 과투자 됐거든요 지금. 이러면 탑의 균형이 깨졌어요. 네 탑을 충분히 밀고도 남습니다. 동시에 이제 일러스트리어스 선수 미드 아리 지금 미드 같이 밀어주려고 하는데요. 네 레오나가 같이 있죠 지금. 먼저 밀었어요. 미드를 먼저 밀었어요. 그래도 이거는 이거를 살아갈 수는 없겠죠. 네. 그래도 미드를 먼저 민 거는 되게 잘했네요. 네, 저는 오히려 헤럴드가 있기 때문에 탑이 당연히 먼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의외네요, 사실. 이렇게 하면서 레오나가 미드로 올라오고 카이사는 이제 바텀 계속 주도적으로 이제 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아직 바텀이 안 껴졌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굳이 감행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붕이 선수가 생각보다 니달리를 잘 따라다니면서 커버를 잘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레오나가 로밍을 다니기 시작하면 정글한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렇죠. 이제 원딜 옆에 붙어있는 걸 선호하지만 저도 그 점을 선호하긴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원딜하면 아무것도 계시잖아요. 네, 제가 원딜하고 이제 판다곰님이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되면 주로 알리스타 레오나 해주시는데 아 굉장히 얼굴 뵙기가 힘들어요. 같은 바텀에 있는 라이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리 선수가 빙결 빌드를 선택하면서 오히려 카사딘을 견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네 너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죠. 네 점점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탑은 지금 남자의 싸움이에요. 아 카직 아 역시 빈예승 이겼어요. 리븐 탑에서 니달리로 인한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선수가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깨졌죠. 아리는 지금 카사딘을 잡을 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카사딘 챔피언 자체도 사실 여기서 한 방을 노려보나요? 네. 그냥 한 번에 죽었죠? 네, 다크하베스트가 안에 사라졌어요, 그냥. 다크하베스트가 터지면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카직스의 플래시가 이제 레오나 궁 인게이지 때문에 이제 빠졌죠. 보시면 레오나는 정말 니달리를 되게 잘 따라다녀요. 바텀에서 이제 킬 내기 조금 아직 킬 내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즈 모르가나다 보니까 좋은 판단이에요 사실. 좋은 판단이긴 한데 원딜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쁘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로밍을 가십니까? 아니 너무하네. 이거 알고 계셨네요. 기분 나쁜 거? 지금 니달리 선수는 솔룡을 해서
이제 물룡을 챙겨왔고, 물룡이 사실 이제 라인전이 끝나면 조금 많은 쓸모가 없지만 먹으면 기분 좋아요. 나중 가면. 그렇죠. 물룡이 은근히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아, 네, 여기서 리븐의 또 솔로킬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정글, 레드팀 정글과 미드가 탑으로 합류를 해줬는데요. 와드가 너무 잘 박혀있어서 바로 동선을 들키면서 이제 둘 다 미드로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레오나 니달리까지 해서 블루팀은 3명이 합류를 했고요. 그렇죠. 레오나가 너무 잘 다녀요. 지금 플래시 없거든요. 카직스. 아니, 카소스. 카직스 맞습니다. 네네. 아, 레오나 일단... 너무 용감해요. 너무 용감해요. 너무 좋은 플레이를 했어요, 방금. 이거는 거의 레오나가, 레오나 니달리가 같이 게임을 터뜨리고 있죠?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너무 좋고요. 우선, 탱키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과 지금 레오나 굉장히 잘 컸거든요. 3킬 0데스 5어시면은 지금 정말 단단합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타워다이브를 굉장히 과감하게 잘했어요. 이게 모르가나 선수는 이즈리얼과 함께 타워를 밀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카이사는 그냥 라인만 받아먹고 레오나는 그냥 위에서 게임 터트리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와 동시에 아까 미드에서 팀파이시 잘 끝나면서 미드 타워도 가뿐히 밀어버린 모습이고요. 카이사 아트록스 선수 이러면 멘탈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니달리가 거의 탑을 터트려놨기 때문에 지금 스팀 스코어도 보시면 엄청난 차이를 보실 수 있어요. 거의 두 배 넘게죠. 이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즈리얼이고 카이사니까 1대1 구도를 해주고 모르가나 선수도 같이 로밍을 다니면서 따라다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보다도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 카이사 선수가 세 번이나 죽고 이즈리얼 선수는 두 번밖에 안 죽었지만 지금 레벨 차이를 보실 수 있는 이유가 레오나가 로밍 다니면서 카이사가 레벨링이 조금 더 빨라요. 지금 이즈리얼보다. 그렇죠. 병원실 혼자 먹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이사 선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니달리 탱크를 탔습니다. 네, 탔고 지금 레오나 궁, 모르가나도 굉장히 잘 들어갔고 네, 모르가나 플래시 빠지면서 이거를 악궁을 했네요. 타워 때렸어요. 타워 때렸어요. 카이사 선수 이거를 악궁을 했네요. 카이사 네, 니달리 스타워치 그리고 아, 위험하죠. 모르가나... 카직스도 있어요. 네, 카직스 있는데 카사딘이 무리해서 들어갔고 블루팀 너무 네. 던졌는데요 방금. 네, 방금 굉장히 던졌습니다. 이게 카이사도 다카베스트를 내주면서 이제 바텀에서 이득 본 게 많이 날아간 모습이고 이거 너무 급했죠? 카이사 선수가 지금. 네, 우선 그리고 줄줄이 소세지 마냥 한 명씩 들어가서 죽은 게 너무 컸어요. 들어갈 거면 한꺼번에 들어가서 죽고 죽을 사람만 죽고 빨리 킬을 따고 했어야 되는데 뭐 카사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레오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는 도망치다 죽고 하는 광경이 그러니까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숨통이 트였죠? 네, 우선 니달리가 죽은 상황에서 들어가는 인게이지를 선택하는 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폭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카사딘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미지가 나오려면. 그렇죠.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하고 니달리 선수 탑에 바위계 장악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돈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도 아까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 네, 그리고 니달리 선수 지금 모르가나 플래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잡습니다. 네. 니달리 감전, 정말 세네요 지금. 네, 감전이 터지면서 피가 한 3분의 2 정도 남아있던 모르가나가 그냥 실드가 있건 없건 그냥 죽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레드팀에서는 아직 조금 이제 뒤처진 모습이지만 조금 아직 숨통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용이 그렇게 공격적인 용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돼지나 그렇죠. 불룡이 나오지 않고 물룡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가능성이 아직은 많이 있어요. 여기서 한타가 나올 것 같죠? 네. 레오나 선수 방금 각 너무 잘 보지 않았나요? 저기 숨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근데 궁이 조금 아쉬웠긴 했는데 네. 궁을 좀 너무 짧게 썼어요. 여기서? 카이사가 그냥 폭틱 당했죠? 네, 이러면 레오나도 지금 살 가능성이 없거든요. 나머지 둘은 그냥 빼야 돼요. 탑도 이걸 버텨준다면 이득만 남거든요, 레드팀은. 게임이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하지만 모르가나 데리고 가면서 근데 모르가나 데리고 간 걸로는 솔직히 좀 부족해요. 메인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순간 리븐이
멋지게 네, 아트록스 선수를 전사시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 주네요. 이거 탑 선수가 네 탑이 지금 사실 라이클러브님이 지금 0킬 5데스 그러니까 싸움 전까지는 0킬 4데스이면서 사실 굉장히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클러브 선수가 지금 굉장히 힘들 건데 오히려 아트록스보다는 아리가 지금 조금 더 쾌관여가 많아지고 성장을 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슬로우 셔틀이죠 아리가. 그쵸. 그리고 이제 니달리 선수 아직까지는 주도권을 블루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물룡을 챙겨가는 모습이었고 다음에 드디어 불룡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즈리얼이 잘 크고 있어요 무난하게. 새로 선수가 이즈리얼을 정말 잘해요. 사실 보면은 이해도가 꽤 좋은 것 같고 초반에 좀 말리더라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후반 바라보고 열심히 잘하는 모습이거든요. 항상 보면은 이즈가 아무리 너프됐다고 해도 후반 가면 여전히 강력한 챔피언입니다 지금. 네 이제 후반을 도모해야 되는 챔피언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레드팀은 탑쪽에 탑쪽 정글에 시야에 굉장히 신경쓰는 모습이고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야가 조금 많이 분산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트록스 선수는 다시 리븐이랑 남자의 싸움을 걸려고 하다가 조금 뒤로 빠진 상황이에요. 이길 수 없을 거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레오나 들어와 있는 거 모릅니다 레드팀. 아 저렇게 안에 들어가 있을 거면은 제 생각에는 앞쪽에 좀 와드를 박아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싸움이 날 것 같죠? 네. 이즈리얼 포킹 너무 아파요. 레오나 선수 달려요 네, 지금. 네. 레오나 팔 짧은. 와 이거 공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이즈리얼을 네. 바로 잘라버렸죠? 네. 모르가나도 갔습니다. 실드가 없으니까요. 리븐 선수가 정리하는 모습이고요. 니달리가 다 먹었네요 킬을. 네 이렇게 하면 바론 갈만하죠.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바론 갈만해요 지금. 지금 3명 전사고 근데 상대 정글이 살아있는데 바론 갈만한가요? 레벨은 확실히 니달리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스마이트 데미지 자체는 니달리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한데요. 그래도 카직스 선수가 사실 스마이트 각을 좀 잘 보는 편이라서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리븐이 지금 못 들어오게 견제를 하면서 큐! 어? 하지만 이게 카즈 방금 점프 보셨어요? 그냥 디스코 팡팡이었어요. 술빵을 그냥 수직으로 점프했죠. 네, 뽀삐공 맞은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점프했어? 무슨 렉인가요? 아, 이거는 레드팀 힘듭니다 이제. 네, 다시 격차는 킬 10개 그리고 거의 만 골드 차이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만 골드. 이즈리얼 열심히 포킹하다가 네, 이즈리얼이 지금 세긴 한데 네, 레오나 오는 걸 못 보고 앞비전을 썼다가 레오나 E를 보고 무서워서 다시 플래시 써서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즈리얼 플래시 빠졌거든요. 저게 이즈리얼의 정석이죠. 앞비전 후 뒷플래시. 아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이게 레드팀이 집중력이 떨어진 건지 너무 잘리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좀 마음이 급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바론을 못 먹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마음이 좀 급해요. 그렇죠. 특히 카덱스 같은 경우에는 네, 후반 가면은 네. 카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 폭딜 데미지 너무 좋고 한데 상대팀에 탱커가 있고 하면은 나중 가면 조금 무술모가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뒤에 무서운 친구들 왔어요 지금. 네 립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카이사가 이즈리얼을 완벽하게 솔킬 내는 모습이고요. 지금 립은이 미쳤어요. 이렇게 립은, 게임이 끝날 것으로 보이죠? 네 발언이 있기 때문에 미니언도 있고 충분히 끝날 것 같습니다. 바텀 미니언이 계속 잘 밀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붕이 선수가 솔직히 공동 MVP라고 해도 될 만한 레오나와 니달리의 활약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챔피언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인게이지가 굉장히 뛰어난 챔피언이라는 걸 잘 이용해서 로밍을 다니면서 같이 라인을 터뜨렸기 때문에
네, 공동 MVP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블루팀의 승리로 제 1경기는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2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